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미년을 마감하고 이제 갑신년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운세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뤄보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주제로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운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자년, 축년,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유술, 신유술해서 지금 자년부터 세어나가면 1, 2, 3, 4, 5, 6 그 다음에 다시 1, 2, 3, 4, 5, 6 음으로 넘어가는 운명인데요. 7, 8, 9번째죠. 그죠? 9번째. 9번째 지지에 해당하는 것이 원숭이 신자의 뜻입니다. 자, 큰 운동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동지에서부터 어디로 해? 동지에서부터 이게 동지달입니다. 자월은 동지달이죠. 동지달에서부터 해가 길어진다, 짧아진다. 해가 길어지죠, 그죠? 해가 쭉 동지에 지나면서부터 해가 쭉 길어져서 점점 해가 길어지다가 이 하지가 들어 있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된다고 해? 하지부터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고 밤이 점점 길어지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다음 동지달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양의 순서를 따진다면은 자부터 우리가 1양, 2양, 3양, 4양, 5양 이런 식으로 해서 4에서 여섯 번째 6양의 단계에 들어가고 5부터는 뭐냐면은 양운동을 마치고 양운동을 마치고 이제 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로 치면 자시에 뭐가 있어요? 자정이 있죠. 자정. 자정을 언제를 의미합니까? 밤 12시를 의미하죠. 밤 12시. 이제 해가 점점 멀어져가지고 지구의 반대편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자정.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중천에 정오죠. 그죠? 정오. 그죠? 정오시가 됐다 이 말이죠. 정오시에 이르면은 이제 머리 위에 태양이 그대로 가장 근접한 형태로 비쳐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오시가 넘어가면서부터 해가 이제 넘어지죠, 그죠?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루에도 자와 오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해가 뜨는 쪽으로 갔다가 오를 넘으면서는 오시를 넘어서면 해가 지죠. 이제 해가 서서히 점으로 가죠. 그 다음에 달로서도 자월이라는 동짓달을 넘기면서부터 해가 점점 길어졌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 음력 5월달에 양력 6월달에 하지가 있죠. 그죠? 양력 6월달에 하지를 넘기면서 서서히 밤이 길어지죠. 자, 이렇게 해 길이와 밤 길이, 낮 길이와 밤 길이가 서로 이렇게 쭉 변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근데 보통 우리가 자연 운동에서 실제로 해가 길어진다고 해서 해가 바로 싹이 틉니까? 싹이 안 틉니까? 동지달에 싹이 터요? 안 터요? 싹이 안 트죠, 그죠? 동지달에 싹이 안 트고 언제부터 입춘 이렇게 음력으로 음력 정월달. 음력 정월달에 다다라야 뭐가 된다? 싹이 튀어 올라오죠. 그죠? 이 입춘을 넘기면서 자연에서는 어떻게 해요? 양운동이 날씨가 더워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날씨가 더워지고 또 서서히 음력으로 우리 입추가 지내야 7월달은 뭐와 같으냐면은 입추가 들어오죠. 그죠? 7월달의 그 기운 중에 맞습니까? 음력 7월달에 입추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이게 정월달입니다. 정월달. 정월달. 이게 동지달 섣달이죠. 그죠? 음력 11월, 12월 이랬습니다. 12월, 11. 입춘이 들어있는 달 때 통상 정월달이 되죠. 정월달이고 자, 입추가 들어있는 통상 음력 7월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운 변화가 어떻게 해요? 해가 짧아지더라도 해가 짧아지기 시작해도 하지부터 해가 짧아지죠. 그렇다 해도 땅은 빨리 식어요, 안 식어요?
땅은 빨리 안 식죠, 그죠? 그래서 이때가 음력으로 달로 치면은 음력으로 5월, 6월이라는 거예요. 자, 1, 2, 3, 4, 5, 6, 7을 음력으로 7월달 되죠. 그 다음에 8, 9, 10, 11. 다시 또 그 다음에 섣달에 12월이 되죠. 그죠?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의 기운은 해는 언제부터 동지부터 서서히 길어지는데 땅에는 뭐가요? 입춘에 다다라서 더운 기운으로서 싹이 자꾸 타오르고 자라고 하다가 입추가 지내면 어떻게 돼요? 오동잎 한잎두잎 떨어지는 가을날에 그죠? 떨어지는 가을날에 이렇게 해서 실제 기운하고 뭐하고의 해길이 날길이하고 한 달 한 보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차이를 두고 차이를 두고 이제 자연 현상이 실제 사물의 어떤 현상과 변화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적이거나 무슨가 뭘가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뭘 따르느냐면 현실이죠, 그죠? 현실적인 것이 아닌 것은 어떤 기운을 잘 따른다고 해. 요렇게 해길이 날길이만 변해도 뭔가 야 이걸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오는 거죠. 해가 점점 길어지는 걸 보고 아 이제는 뭔가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활동량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대자연은 언제부터 입춘이 지나면서부터 전후부터 이제 싹을 막 대지를 뚫고 막 올라오죠. 그죠? 그런 운동이 이루어지듯이 시간의 곡이 발생하면서 이루어져 가는데 자, 이 원숭이 이 신자 이 자리에 이르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하지부터 쭉 음운동이 시작됐지만 이제 밤이 길어진다는 말이에요. 낮이 짧아지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제 음력 7월 달에는 뭐가 지고 예? 잎이 지고 열매가 맺히고 결실을 서서 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다 한 달에 있어서 변화가 달에 있어서 변화가 이렇게 자연의 어떤 운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한 해 한 해의 그 흐름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한 해 한 해 흐름을 볼 때 이때의 개미년 지금은 이제 우리 개미 갑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개미와 갑신년의 운동 패턴은 아 이때부터 뭔가 이게 꺾이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변화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변화점. 그죠? 그래서 이 신년에 이르러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는 뭐냐면은 음력으로 6월달과 같으니까 만물을 어느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찌고 다지고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안일미자라고 했죠. 그죠? 이게 양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일미자. 아니다인데 이제는 다음으로나 그 들어온 글자는 안일미자가 아니다 이거죠. 이제 뭔가 자기 그 개성이나 역할을 드러내고 있는 글자로 다시 넘어갔다는 거죠. 이때의 대자연의 운동은 뭡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작용.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까지 운동이 뭐예요? 주로 펼쳐지는 운동이었죠. 그죠? 자라고 펼쳐지고 더운 기운 속에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로 이게 서서히 찬바람이 차츰 조금씩 불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맺히고 결실하니까 자 뭔가 변화가 좀 상당히 클 수 있는 어떤 분기점에 와 있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지 변화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도 많은 변화를 거칩니다. 이렇게 정축년과 무인년, 기묘, 경진, 신사, 이모, 이모라고 하는 년을 우리 쭉 지나오면서 이때 정축과 무인년에도 어떤 그전의 어떤 흐름으로 볼 때 큰 변화점이 되겠죠, 그죠? 큰 변화점이 되는데 이때 뭐가 있었어요? 정축년과 무인년에 1997년 이때 97년도 말에
IMF가 왔습니다. IMF. IMF가 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그 희비가 깔렸죠. 그죠? 이렇게 운세 변화를 크게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축과인. 축과인. 그 다음 미와 신이. 그래서 그동안 요 양운동 때문에 뭔가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 뭔가 자기 목적을 서서 이루기 시작하고 또 이 시기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많이 이루었던 사람들은 이 시기부터 어떻다고 해? 서서히 뭐가 와요? 둔화가 온다는 거죠. 둔화가 온다. 그러니까 열매 꽃을 이때 봄 여름에는 뭐가 피어나죠? 꽃이 피어나죠, 그죠? 우리가 꽃을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벌이랍시다. 내가 벌이라면은 꽃 피는 봄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이제 만약 벌이 이때 봄 여름에 부지런히 이 꽃을 통해서 뭡니까 꿀도 이렇게 많이 저장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가을 바람 불면 이제 꽃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죠? 점점점 적어지니까 가을에 피는 꽃이 조금 있긴 있죠, 그죠? 가을에 피는 꽃은 있긴 하지만 이제 꿀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적다. 적어지죠, 그죠? 적어짐으로써 결국은 벌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 환경을 볼 때는 이때가 먹을 것이 이제 점점 적어지니까 뭔가 이제부터는 서서히 수그리고 소극적인 형태로 서서히 활동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욕심이 있으니까 이때 꽃이 좀 없다 해서 그래도 설마 하면서 또 내일이면 되겠지 내일이면 그 다음날은 뭐가 불어요 또 당뇨자 더 찬 바람이 불죠. 가을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계절이 이때 되는 거죠. 그죠? 음력으로 7월달이면 음력 8월달이면 양력 9월달이죠. 그죠? 양력 9월달이 되면은 뭐든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로절이 있죠. 그죠? 백로. 그 다음에 음력 9월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음력 9월달이 되면 이제 이슬도 차가운 이슬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꽃이 자기 꽃 모양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겨울로 들어가죠, 그죠? 초겨울 입동이죠, 여기 입동, 그죠? 입동에 들어서면 꽃을 더 봐요, 못 봐요. 더 못 보죠, 그죠? 더 못 보. 그래서 뭔가 하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이때에 내가 미리부터 이제 서서히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구나. 준비를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때. 이때 여름의 끝부분과 초가을의 시작 부분에서 징조를 보여주는데 이럴 때에 서서히 수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하면은 겨울도 어떻게 어렵지 않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봄, 여름 때 뭔가 이루어놓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적극적으로 뭔가 크게 벌리지 않음으로써 벌은 어떻게 해요? 겨울 나기를 잘할 수 있다 없다. 잘할 수 있겠죠. 그죠? 동물들은 이미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사람보다 더 현명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서 유치원 노래 있습니다. 토끼야 토끼야 산 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뭘 먹고 사느냐. 그게 답이 나오죠. 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단다. 여름 동안 모아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토끼도 그렇게 산다. 토끼도. 그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왔죠. 그죠? 산토끼, 토끼야. 그 토끼가 뭐예요? 그렇게 대자연에 몸을 맞추듯이, 뭡니까? 대부분의 어떤 동물들은 다 뭡니까? 이렇게 자연의 운동에 잘 맞춤 살아가는. 인간은 뭐냐? 뭐 욕심을 더 부리죠. 장사가 안 되니까 걷어 치우는 게 아니고,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을 더 빌려가지고 더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데, 뭐, 만물이 다 이렇게 항상 봄날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던 시절 생각해서 또 새로운 투자를 하고, 새로운 품목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도리어 가면 갈수록
손 담그고 발 담그고 몸 담그고 다 담그고. 그래서 뒷판에 가면은 이때쯤 가야 이제 살려주세요 소리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해서 뭐 도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그 전에 뭐 대부분 다 자기가 다 저질른 거죠. 다 저질러가지고 감당 못할 때쯤 가서야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데, 대자연의 징조를 잘 보라는 거죠. 징조. 대자연의 징조가 뭐 이미 멀리, 오동잎 떨어질 때 뭐가 올 줄 알았다고요? 오동잎, 처음에는 오동잎에 한잎도 잎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노래도 오동잎, 한잎도 잎. 떨어지다가 뒤에는 어떻게 떨어져요? 낙엽이 우수수, 네? 떨어지는 노래 있죠, 그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날에, 우리, 낙엽이 결국은 우수수 떨어져요, 우수수. 자, 이렇게 이제, 봄, 여름에 먹을 것이 많이 움직인 사람이 있고, 거꾸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많이 주워 먹어야 되는, 다람쥐라고, 다람쥐. 열매를 주로 먹고 산다고 하고, 다람쥐는 열매가 필요하다 이거죠. 자,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다람쥐는 언제요? 봄, 여름에, 먹이가 많이 있더라, 없더라. 많이 없고, 맺혀 있어도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없죠, 그죠? 맛이 없다가 어디에요? 가을 바람이 부니까, 먹이가, 맛있는 먹이가 한껏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뜻대로 다람쥐 패턴은 그동안 뭔가 뜻대로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계민년과 갑신년을 넘기면서 서서히, 먹이가 점점 새로워지고 더 많아지는 거죠. 사람 운이라는 게 참 기발한 것이, 좋을 때뭐 하나만 좋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벌이, 뒷동산에 가도 뭐가 피고, 꽃이 피고, 앞동산에도 꽃이 피고, 옆동산에도 꽃이 피니, 뭐, 대충만 열심히 하면, 그죠? 대충만 열심히 하면 먹을 것이 가득 있는 거죠. 그죠? 다람쥐도 마찬가지죠. 그죠? 앞동산, 뒷동산, 다 같이 뭐예요? 열매가 맺히니까, 이때 조금만 부지런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없는 세월에, 앞산 가보고, 옆산 가보고, 뒷산 가보고, 앞동산이라서 틀렸는가, 이 노래라서 히트가 안 되는지, 저 노래라서 히트가 안 되는지. 노래는 매일 잘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가수가 노래 잘 푼다 이거예요. 직업이니까. 그런데 왜 박수 소리가 잘 나올 때가 있고, 박수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냐. 그게 말 그대로 이런 계절적인 순환에 의해서 자기가 먹을 것이 많아질 때 박수가 나오는 것이고, 먹을 게 바뀐 게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운이 아주 나쁘면, 우리 비유로 한다면은, 우리 사자가 운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굶어 죽든지, 풀 뜯어 먹든지, 그죠? 사자가 풀 뜯어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풀을 못 먹으니까, 그릇이 우리가 큰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운을 못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운을 못 만났을 때, 뭐, 완전히 막, 그냥 뭐, 아무리 가봐도 먹을 게 없고, 자기가 먹어야 될 먹이는, 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 할 때, 우리가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아요. 먹이가 뭔가, 제대로 운에서 자연으로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운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고, 그동안 패턴과, 그동안에 쭉 흘러온 패턴과, 또 앞으로 다가올 패턴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오는 아주 점진적이고 작은 변화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잘 관찰해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발생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의 입장과 다람쥐 입장이 이제 바뀐다, 안 바뀐다. 신의 이름은 바뀌죠, 그죠? 이 벌과 다람쥐 입장이 바뀌는 것처럼, 사회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성취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주인공이 바뀐다, 안 바뀐다.
주인공이 많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언제예요? 2003년, 2004년 넘어가면서 발생한다는 거죠. 더더욱이 또 이런 해에 뭐 선거 같은 게 발생하면, 그동안에 뭔가 그 좋은 자리를 유지해왔던 사람이 자기 자리가 흔들리게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다시 메우는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인물 변화의 환경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신자가. 자, 그래서 아, 갑신년에는 뭔가 변화 환경이 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원수 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행적으로 옮기면, 자, 가을이 신유술이 가을이죠. 가을이죠. 가을은 오행적으로 뭐냐면 금의 기운이다 했죠. 이게 금의 기운과 더하니까 우리가 이거 금전할 때 금이죠, 그죠? 돈할 때도 우리 금전할 때도 저렇게 쓰죠. 그래서 이 금전 환경을 어떻게 지배하느냐가 이걸 잘 그 도토리를 잘 따모으는 사람이 이게 이 금이라는 건 도토리도 이게 금입니다. 금. 우리가 옛날에 그 곡식이라는 것은 제일 작은 공간에 많은 가치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죠? 금하고 풀하고 차이. 자, 풀하고 금하고. 자, 금하고는 금은 뭐요? 비좁은 데다 뭘 많이 담아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 교환 수단으로서 대체로 그의 어떤 재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금융할 때도 금이요, 금전할 때도 금이요, 그죠? 그다음에 옛날에는 뭘로 썼다? 곡식으로, 그죠? 곡식으로서 그 교환 수단을 삼았죠, 그죠? 그래서 이 금전 환경을 잘 지배하는 사람이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금전. 그래서 이 금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 해야 됩니다. 금전 관리를 잘 해야. 이게 금이 주인공이니까. 금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많은 기회를 붙드는 어떤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이때에 준 봄, 여름의 계절과 가을, 겨울의 계절 차이가 크겠죠. 이런 계절 차이가 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다고 해요? 산업 환경도 변화하고 모든 금전 활동의 어떤 환경도 크게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원숭이 신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이제 부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위에 놓여 있는 글자가 자 경신 임계하면서 갑이 들어왔죠. 갑. 자, 시작, 갑이 뭐냐면, 우리 갑을 병장할 때 시작의 글자죠, 그죠? 예, 시작이죠, 그죠? 시작. 우리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형태로,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예, 돼지 위에 이렇게 한쪽으로 뾰족하고 올라오는 이 운동이 그 갑의 기상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목 운동이 최초로 이렇게 벌어져서, 아, 뭔가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 저기 시작을 했구나. 뭔가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시작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년에 이르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한다? 시작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새롭게 벌리려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실제 행동에도 많이 옮기게 되고, 예. 이거, 갑년하고 무년이 대체로 이제 그런 경향성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예. 갑년, 무년. 그래서, 갑년에 무엇을 벌리면, 대체로 갑을 병정 정까지 되죠. 정이나 무초까지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내년에 뭔가 시작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심리적으로 탁 구상을 하고 있다. 요때 잘 벌리면 언제까지 갑을 병정 무까지 자기가 잘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때 잘못 벌리면 어떻게 내 발등을 누가 찍어요? 내 발등을 내가 찍는다.